네, 한때 수도권 제1의 새우젓 시장으로 꼽혔던 인천의 화수부두가 정부가 선정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낡고 오래된 역할을 다한 부두는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경제 거점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과거 인천 3대 어항으로 불렸던 화수부두. 1970년대에는 수도권 제1의 새우젓 시장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오늘날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부두 일대는 인근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생겨나면서 노후 건축물이 79%에 달할 정도로 쇠락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화수부두 일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쇠퇴한 지역에 산업과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이 한데 모인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인천 동구는 5년간 2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포함해 총 1,200억여 원을 들여 부두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계, 금속, 철강 관련 소규모 공장이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첨단 뿌리 산업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뿌리 산업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돕는 기업 성장 촉진 센터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취창업 지원 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 시설과 상업시설, 사무실과 임대주택 등도 함께 마련됩니다. 동구는 1,300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과 1,8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26년 출범을 앞둔 재물포구의 성장 동력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재물포구의 산업 경제 전반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천의 대표 어항이었던 화수부두 일대는 오는 2029년 뿌리 산업에 기반을 둔 복합 거점 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1,10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종로구 세운산과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중보행로의 보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운상가와 삼풍상가 등 7개의 상가에 3층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는 당초 계획보다 이용자가 적으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